젊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 이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은 지역의 현실입니다. 광주의 실업률이 2년 전만 해도 2%대에 머물렀는데 올 들어선 4%대로 훌쩍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입니다. 해외 취업 설명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입니다. 수험생 못지않은 집중력으로 취업 정보를 새겨듣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구직자지만 중년의 구직자들도 눈에 띕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광주에서 해외 취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른 인종과 다른 사람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다른 시스템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지역에서 열린 설명회에 구직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월드잡 플러스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을 어디서 얻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채용 박람회라든가 설명회 이용하고 있어요. 이번 광주 설명회에서는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1대1 상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해외 취업 설명회는 앞으로 대구,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 다섯 곳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취업 전 맞춤형 컨설팅뿐 아니라 취업 후에 정착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정착 지원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사후 관리 부분들을 저희 인력공단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이제는 해외 취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